공삼 등비급수. 등비 수열의 급수겠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급수는 시험에 안 나겠지. 왜냐? 등차 수열의 급수는 100% 발산하니까. 100% 발산하니까 등차 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급수는 급수의 합은 100% 발산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난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는 건 등비급수지. 그래서 이건 거. 그러니까 A, R에 N-1 제곱. 등비 수열이네. 자, 시그마 무한대까지. 이것만 딱 봐도 아, 급수구나. 급수구나.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아니, 첫째 항 A 그다음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에 계속 더한다고. 이거 N번째 항이지.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요거지 요거. 요게 더하기 점점점. 아, 무한대로 더하는구나. 자, 그랬을 때 가로 1 절대값 아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럼 수렴이다, 수렴. 수렴하겠지. 그 합은 1-R분 A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 진짜 이거. 이거 100%, 100% 시험이지, 100% 수능에서. 이거 안난 적이 없지, 이거. 등비 급수의 합 구하는 공식. 1-R분의 A. 그다음에 이게 이제 R이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이야. 발산이다. 자, 그래서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첫째 항이 0이든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된다. 그럼 이제 학생이 또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 아니, R이 1일 때뭐 수렴한다는 거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아, 그거는 R이 1일 때 수렴한다는 얘기는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일 때는 등비수열에서는 R이 1이면 수렴이지. 첫째 항으로 수렴하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등비 급수야.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합. 여기에서는 1이면은 수렴하면 안 되지. 왜냐? 공비가 1이잖아? 그럼 첫째 항 A지. 더하기 두 번째 항 A. 더하기 세 번째 항 A. 더하기 네 번째 항 A. 더하기 점점점 하잖아. 그러니까 발산이라고 발산. 그래서 R이 1이면은 등비 수열에서는 수렴인데 등비 급수의 합에서는 발산이다. 그거 헷갈리면 안 되고.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요거다.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 이거. 1-R분의 A. 이거 암기다, 암기. 그 다음에 이 공식은 어디서 나왔냐? 그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있지? 등비수열 합구하는 거지. SN. 아, 좀더 가운데로 쓰자.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 가로 1-R의 n제곱 요거잖아 요거.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의 합을 구할 때는 일반항에다가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을 구하지. n항까지 합. 요게 n항까지 합이지. 이 n항까지 합이라고. n항까지 합에서 우리가 급수 구하려면 어떻게 했냐? n항까지 합에다가 리미트를 때려가지고 n을 무한대로 쏘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게 급수야 급수. 급수의 합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며. 그럼 0 돼버리잖아, 0. 그 남는 게 뭐야? 1-R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1-R분의 A가 그렇게 나온 거다. 문제 보자. 07번.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이 3, 두 번째 항이 1일 때, 아, 이거 구하는 거네. 야, 이거 시그마 무한대까지 간다. 이거 급수야, 볼 거니? 급수야. 그러니까 A, 아, 또 AN의 제곱이다. 조심해야 돼. AN이 아니라 AN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 AN을 구해야 돼. AN.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1인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R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잖아.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그러니까 R은 어떻게 구하냐?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누면 되지.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R이 3분의 1이 되는 거지. R이 3분의 1. 따라서 아, 첫 그러니까 아,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3, 두 번째 항이 1. 그러니까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라고. 그 일반항. 그래서 요게 되니까 3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요게 이제 AN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N의 급수가 아니라 AN의 제곱의 급수야. AN의 제곱의 급수?
그러면은 헷갈리잖아. 그럼 한번 구해봐. 많이 헷갈리면은 그러면 이제 AN 첫째 항이 3, 두 번째 항이 1, 세 번째 항이 3분의 1이지. 그럼 제곱해봐. 그럼 AN의 제곱. AN의 제곱을 하면은 첫째 항이 얼마? 9가 되지. 두 번째 항은 1이 되고, 세 번째 항 9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첫째 항이 9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1. 그러니까 첫째 항이 9고, R이 9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첫째 항이 9가 되는 거고, R이 9분의 1이 돼. 그러니까 9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수열 AN의 제곱은 첫째 항이 9고, 공비가 9분의 1인 등비 수열이래.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급수잖아. 급수의 합이잖아. 시그마 급수의 합. 그럼 등비 수열에 급수의 합 구하는 공식. 뭐라고? 1 마이너스 R분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1 마이너스 R분. 따라서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9라고. 따라서 답이 얼마냐? 8분의 9가 된다. 아니구나. 8분의 9 아니다. 큰일 뻔했다. 8분의 9가 아니라,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거 암산 대충 했다가 틀릴 뻔했다. 분모가 뭐가 되냐면 1에서 9분의 1 빼면 9분의 8. 9분의 8. 그 다음에 분자가 9지. 그럼 1분의 9.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곱한 게 분모야. 8. 요렇게 곱한 게 분자로가. 81이구나. 81. 답에서 8분의 81. 이렇게 한 거다. 공식 무조건 암기. 1-r분의 a 등비 급수의 합. 다음 문제. 4. 도형과 등비급수. 닮은꼴이 계속 반복되는 도형에서 선분의 길이 혹은 도형의 넓이의 합은 등비급수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아주 까다롭지? 자, 방법 1. 반복되는 성질과 닮은비를 이용하여 첫째 항 A와 공비 R을 구한다. 방법이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을 비교하여 첫째 항 A와 공비 R을 구한다. 근데 방법, 일단, 첫 번째 도형의 넓이라든지 길이는 무조건 구해야 돼. 첫 번째 도형은. 첫 번째 도형, 그러니까 N으로 나오면 안 돼. 무조건 구해야 돼. 숫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구해서 푸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오고, 닮은비라든지 그런 걸로 나오지. 주로 이제 닮은비로 푸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닮은비. 첫 번째 도형은 무조건 구해야 돼. 첫 번째 도형은. 문제 보자. 08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 이런 건 이제 중요하니까 좀 확인해 놔야 돼. 정삼각형 ABC의 각 변의 중점을 차례로 연결하여 정삼각형을 또 만들었고, 또 정삼각형 BC의 각 변의 중점을 또 정사각형 이와 같은 과정을 하나씩 반복하여 만들어진 정사각형 넓이 합을 S 할때 S의 제곱의 값 S 제곱.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처음에 요 정삼각형의 넓이 요 정삼각형 넓이 더하기 두 번째 요 정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세 번째 정삼각형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무조건 구해야 돼. 첫 번째. 아, 근데 넓이 합을 구하는 게또 넓이 합의 제곱이네. 아무튼, 자, 첫 번째 도형의 넓이 구하자. 자, 그럼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첫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럼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이 되는 거다.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래서 4분의 9 루트 3이 된다.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 닮은비를 구하면 돼. 닮은비. 닮은비. 아, 구하면 안 됩니까? 아, 구해도 답이 나오긴 나오지. 근데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도형하고 두 번째 도형 사이의 관계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닮았겠지. 안 닮은 도형은 시험에 못 내지. 그러니까 이제 중점이라 했잖아. 중점을 연결했다고 했잖아. 중점. 그러니까 삼각형 A1, B1, C2라고 A2, B2, C2의 그러면 길이의 B는 1대 2분의 1이 되겠지. 중점 연결했잖아. 중점. 중점 연결했다고 했잖아. 아까 여기서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중점 연결했으니까 이제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1대2가 되는 거지, 1대2.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름이 여기 2분의 1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 넓이의 비는 그럼 닮은 비가 그 길이의 비가 1대2분의 1이니까 넓이의 비는 1대4분의 1이다. 1대4분의 1. 따라서 첫째 항은 이제 첫 번째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4분의 9 루트 3이 되는 거고. 공비가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도형의 넓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은 두 번째 도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 공비 4분의 1. 따라서 등비곱셈 합은 그것을 1 마이너스 R분의 A였어. 그래서 1 마이너스 R 4분의 1분의 A. A는 4분의 9 루트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아, 그럼 분모가 뭐가 되냐 이게. 4분의 3분의 4분의 9 루트 3이네. 그러면 4 없어지니까 3 루트 3이네. 3 루트 3. 그럼 이제 문제에서 제곱하라 했으니까 27이 된 거지. 27. 27. 답이 27이다. 아주 중요 문제. 단원 자체가 중요하지. 09번. 등비 급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 야, 이게 급수가 수렴한다고. 이게 등비 급, 야, 급수 수렴. 급수 수렴이다. 급수 수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놈에다가 리미터 때리면은, 그치? 요 수열에다가 리미터를 때려가지고 n을 무한대로 쏘면은 0이 나와야 되지, 0. 그치? 등비급수 수렴.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6의 3n 제곱분의 3의 a 제곱 플러스 2의 n 제곱. 요게 뭐가 나와? 0이 나온다고, 0. 0. 그럼 일단 딱 보고 그러면 이제 a 값 구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이 지수네. n이 지수니까 먼저 지수를 n으로 바꿔줘야 돼. n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n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 그러니까 6의 3n 제곱을 n 제곱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이거는 6의 3제곱에 n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6의 3제곱 하면은 6을 3번 곱하면은 216.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16의 n 제곱분의 3의 a 플러스 1의 n 제곱. 이 얘기거든, 이 얘기? 이게 0이라는 얘기거든? 0? 그러면은, 위에도 n제곱, 밑에도 n제곱. 그러면 요게 이제 수열이 두 개인데, 이게 0으로 가려면은, 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요거. 요 수열을, 지금 분모도 n제곱이고, 분자도 n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하나로 묶어버리면 수열이 하나만 나오지. 이러면 우리가 풀수 있지. 216분의 3의 a제곱 플러스 1의 n제곱. n제곱. 이게 0.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등비수열 하나만 딱 나와버리잖아. 등비수열. 이게 0으로 가려면은 이게 수열을, 이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로. 그러면은 이제 등비수열이 0으로 가려면은 그럼 요게 공비인데, 공비. 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비가 216분의 3의 a제곱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지. 그럼 양변에 이제 216을 곱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216, 마이너스 216, 여기 플러스 216이 되는 거고 1을 또 이항시켜. 1을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215, 3의 a제곱 215. 그러면 a는 자연수니까 3을 두번 곱하면 9고 세번 곱하면 27이고 네번 곱하면 81 아니 네번 곱하면 81 다섯 번 곱하면 200아아 아, 진짜
다섯 번 곱하면 243. 다섯 번 곱하면 215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돼. 그몇 번까지 곱할 수, 네 번까지 곱할 수 있지, 4번.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거는 1, 2, 3, 4다. 1, 2, 3, 4. 그래서 4개. 답 3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다음 10번. 10번. 첫째 항의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급수 합이네. 등비 급수의 합이 4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8 a en 마이너스를 빼기 a e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요 수열을 그럼 요 수열에 이제 등비 급수 아니냐? 그럼 구하려면은 첫째 항하고 r을 알아야 풀수 있지. 그럼 첫째 항하고 r은 a en 마이너스 1 a en이 바로 안 나오고 이것부터 구해야 돼, 이거. an. an을 구한 다음에 n에다가 en-1 집어넣고 n에다가 en을 집어넣으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an이 이제 이 등비급수합이 4니까 4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1-r분의 a가 4가 나오는 거거든. 1-r분의 a. 그럼 이제 첫째 항 2라고 했잖아, 2. 야,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r 나오겠네. r. 그러면은 요거 이제 1분의 4 하고 요렇게 곱한 거는 요렇게 곱한 거랑 같으니까 먼저 그2 곱하기 1부터 하자. 2 곱하기 1. 그러면은 2는 4 곱하면은 4 마이너스 4r. 그러면은 마이너스 4r하고 2를 이항시켜. 그러면 4r은 아 그러면 r은 2분의 1이네. 2분의 1. 그러니까 아 이제 이게 나왔어. 이거 필요 없다, 이거. 그러니까 an은 저기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등비수열. 그래서 AN을 이제 우리가 쓰면 이렇게 나오겠지, AN. AN은 2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이거건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은 A EN-1. 그러면 a en-1은 뭐가 되냐? 2의 2분의 1에 en-1에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지.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n에다가 요 n에다가 en-1을 집어넣으면 되네.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되냐? 2 곱하기 2분의 1에 en제곱 마이너스 2. 아, 이거는 거의 지수법칙 문제다. 지수법칙 문제. 그러면 요거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에서, 아, 난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등비급수 구할 때는 첫째 항하고 R만 구하면 돼. 첫째 항하고 R. 그래서 첫째 항 구해보자. 첫째 항. A. 그 A는 어떻게 구하냐? 첫째 항. 또 A라고 쓰니까 또 놀래. 첫째 항. 첫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첫째 항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2분의 1에 0제곱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2네, 2.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2. 그다음에 공비는? 자, 그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1을 집어넣어봐. 아니, 그다음에 2. 두 번째 항을 구해봐,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구해보자. 그럼 두 번째 항? 아니, 첫째 항은 두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이제 n에다 2 집어넣어. n에다 2 집어넣어. 2 곱하기 2분의 1에 2가 되는 거지. 그 뭐가 되냐, 이거. 2 곱하기 2분의 1. 아, 그러니까 a en-1은 첫째 항이 2고 공비는 4분의 1이지. 4분의 1. 4분의 1. 그게 a en-1. a en-1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4분의 1이라고. 자, 그럼 이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뭐냐? 아, a en? 아, 이거는 a en. 그러면 a en은 2 곱하기, 그 an은 2 곱하기 2분의 1에 n-1에서 요 n에다가 en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en-1이 되는 거야. en-1.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첫째 항 구해봐. 첫째 항. 첫째 항. 자, n에다 1 집어넣어봐.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1 집어넣으면 그 얼마냐? 1이네, 1. 첫째 항이 1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 항 집어넣어,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럼 n에다 2 집어넣어봐. 그럼 2 곱하기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에 2 집어넣으면은 3이 3제곱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3제곱은 8분의 1이잖아. 8분의 1. 그러니까 2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4분의 1. 아, 그럼 나왔네. 공비는 얼마냐? 공비는 4분의 1 되는 거지. 4분의 1.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는 거지. 아, 그래서 A2에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라고. 4분의 1. 그러면 이제 그 구할 수 있겠네. 요거. 요거. 그럼 야, 구해보자, 그러면은. 저식. 그 요따 집어넣으면은 이제 앞에 18이 있고. 18이 있고. 그럼 자, 이거 공식 있지? 1-r분의 a. 그럼 먼저 이것부터 하자, 이거. 그러면은 1 마이, 이거 뭐였냐, 이거. 2하고 4분의 1이구나.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요거 야 요거 빼기다 빼기 빼기 두 번째 거1 마이너스 이것도 곱이 4분의 1이었고 첫째 항은 이건 1이었어 1 이거지 이거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이거 그러면 분모가 분모 똑같이 1에서 4분의 4분의 3이 돼 4분의 3 4분의 3 4 그러니까 4분의 3분의 2 빼기 4분의 3분의 1이니까 18 곱하기 4분의 3분의 1이네 그러면 18 곱하기 3분의 4가 되네? 그치, 18 곱하기 3분의 4. 24다, 24. 답이 24. 자, 이렇게 푸는 거다. 그 다음 11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서 동점은 움직이는 점이다. 원점을 출발하여 X축, Y축으로 평행하게 P1, P1, P, P3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OP1은 1, P1, P2, 길이야, 길이. 성분의 길이지, 5분의 3. P2, P3은 5분의 3의 제곱. P3, P4는 5분의 3의 세제곱일 때,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 아, 이 좌표.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P1의 좌표를 구하고, P2의 좌표를 구하고, P3의 좌표를 구하고, 이거, 그냥 이거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따로따로 구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규칙. 이거 까다로운 문제다. 자, 이거 까다로운 문제다. 집중해야 돼. 지금,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 약간 P1부터 P2, P3의 좌표를 계속 구해봐야 돼,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먼저 P1의 좌표 구해보자, P1. P1의 좌표는, 요 길이가 1이라며. 아, 그럼 1,0이네. P1의 좌표는. 1,0. 자, 잠깐만. 이거, X축 좌표랑 Y축 좌표를 일단 따로따로 하죠. 그러니까 X축 좌표가 1이 되는 거고, X축 좌표가 1, Y축 좌표 0이 되는 거예요. 0. 이거, 여기 색깔도 이거 구별해야겠다. 이거 좀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X축 좌표가 1, Y축 좌표 0이 되는 거지. 0. 그다음에 P2. 자, P2의 좌표 보자. 그럼 P2의 좌표는, 요점의 좌표 1,0인데, 자, P2의 좌표는 보니까 P1하고 비교해서 X축 좌표는 변하지 않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X축 좌표는 변함이 없어. P2의 좌표는 여기 똑같이 1이야. Y축으로만 올라. 근데 P1과 P2, 요 길이가 5분의 3이 되면 5분의 3. 그러니까 Y축으로만 5분의 3 올라갔다. 그래서 Y축 좌표만 바뀌었어. 이게 5분의 3이 되는 거야. 5분의 3. 이해되지? 그러니까 P1의 좌표는 1,5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다음 P3. P3. 자, 그럼 P3의 좌표 보자. 자, P3의 좌표는 P2와 비교해서 Y축 좌표는 안 변하지. Y축 좌표는 그대로 5분의 3이야. 그대로 5분의 3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X축 좌표가 음의 방향으로 갔는데, 야, P2랑 P2랑 P3의 길이는 5분의 3의 제곱이거든? 5분의 3. 그니까 요 길이가 5분의 3의 제곱이라고. 5분의 3의 제곱. 그요 점의 좌표는 1에서 5분의 3의 제곱을 빼야겠지. 이래서, 그치? 1에서 5분의 3의 제곱을 빼야 된다.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좌표는 1 빼기 5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일단 P4에 잡혀보자.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 짓을 해야 돼. 나 P4. P4. 요점이지, 요점. 요점은 P3하고 비교해서 X축 좌표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X축 좌표는 그대로 쓰는 거야. 1 빼기 5분의 3의 제곱 똑같아. 이제 문제는 뭐냐? Y축 좌표가 줄어들었는데, Y좌표. 그 Y, P3, P4는 5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요 길이가 5분의 3의 세제곱이라고. 그럼 요 점에 Y축 좌표는, 요 점에 Y축 좌표는 요 5분의 3에서 요거를 빼야겠지. 그치? 그래야 요점에 y좌표 나오겠지. 요 y좌표 요 길이니까. 그러니까 5분의 3에서 여기 y좌표는 5분의 3에서 빼기 5분의 3의 세제곱을 하는 거야. 세제곱. 야, 그다음에 이제 p5를 보자. p5. 감 잡히냐? 아직 안 잡히지? 자, p5 보자. p5를 보니까 자, 그럼 P5는 또 P4와 비교를 해서 Y축 좌표는 변하지 않네. 여기지, 여기. Y축 좌표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Y축 좌표는 그대로 써, P5는. 여기 뭐가 되냐? 5분의 3 빼기 5분의 3의 세제곱 똑같아. 똑같은데 X축 좌표가 변했지. 근데 X축 좌표가 변했는데 그 늘었네. 이거는 그러면은 P4, P5의 길이는 5분의 4에, 아니, 5분의 3에, 5분의 3에, 4제곱이 될거 아니냐. 지금 1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했으니까 4제곱 될거 아니냐, 4제곱. 그러니까, P4에 비해서 X축 좌표가 요거만큼 늘어나겠지. 이제 오른쪽으로 갔잖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건 여기 이렇게 돼. 1 빼기, 5분의 3의 제곱을 했다. 이제 뭐 더하기가 돼. 더하기가 돼가지고 5분의 3의 4제곱 된 거야. 4제곱. 4제곱.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잡히지 않냐? 감이.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할수 있겠다. P6. 그 P6은 X축 좌표는 똑같을 거야. 그러면 1 빼기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5분의 3의 4제곱 똑같을 거고, y축 좌표는 어떻게 되겠냐? y축 좌표는 5분의 3에서 빼기, 5분의 3의 세제곱 했다가 더하기, 5분의 3의 뭐가 있어? 5제곱 되겠지? 5제곱. 이런 식으로. 어? 또 올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 대충 감 잡히지? x축 좌표, y축 좌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열이 나오는데, 요게 X축 좌표, 요게 Y축 좌표, 따로따로 나오는 거야,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X축 좌표랑 Y축 좌표랑 수열을 따로따로 내는 거야. 그럼 X축 좌표 보자, X축 좌표. X축 좌표를 보자고, X축 좌표. 그럼 X축 좌표를 보면은, 뭐가 되냐, 수열의 합이지. 그렇잖아. 지금 봐봐, 지금. 계속 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X축 좌표 보면은 수열의 합이야. 근데 등비수, 그러니까 첫째 항이 뭐냐? 첫째 항이. 한글로 쓰자, 첫째 항. X축 좌표를 보면은 첫째 항이 1이지, 1. 1, 공비는. 공비는 마이너스 25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치? 왜 계속, 그렇잖아.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아, 25분의 9 곱하고 또 마이너스 25분의 9 곱하고. 그치? 마이너스 25분의. 그거의 합하지냐? 그러니까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5분의 9인 등비 수열의 합인데, 무한대 관제는 무한대. 무한대,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등비 급수 되는 거지. 등비 급수. 등비 급수. 따라서 X축 좌표는 뭐가 되냐? X축 좌표는 1 마이너스 25분의 9 분의 1 되는 거지. 1 이렇게 그래서 더하기로 고치면 플러스. 그래서
25분의 34분의 1이야. 그래서 뭐가 34분의 25. 그러니까 X축 좌표는 34분의 25로 막 가는 거야. 이거 이해를 해야 된다. 요거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야, 여기까지 해놓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 나. 이거 봐봐, 이거. 요 수열. 자, 이 수열 봐봐, 요거. 요거를 딱, 야, 보니까 첫째 항이 1이고, 그치? 이거 아예 또 애들 모를까봐 또, 아, 미치겠네. 이건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5분의 99.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저기, 그, 뭐야, 이거. 5를, 그러니까 이제 또 곱한 거지. 25분의 9를. 그래서 25분의 9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5분의 9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y 좌표 보자. y 좌표 이제는. y 좌표. 자, y축 좌표를 이제 보자고. y축 좌표 보니까 첫째 항이 얼마냐? 5분의 3이지. 첫째 항. 아, 첫째 항. y축 좌표는 첫째 항이 5분의 3이고, 공비는, 그러면, 야, 두 번째 항 봐봐. 얼마 곱했냐, 이거. 이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25분의 9 곱했네. 그럼 봐봐. 첫째 항이 5분의 3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그치, 5분의 3을 곱했잖아. 125분의 27이잖아. 125.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분의 9를 곱한 거야. 그래서 공비가 얼마냐? 공비가, 마이너스 25분의 9라고. 그러면은 y축 좌표는 어디로 가? 이것도 등비곱수잖아. 등비곱수. 따라서 1 마이너스 25분의 9분의 5분의 3. 이거네, 이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25분의 34분의 5분의 3. 그거 얼마 되냐, 이거? 아, 이거.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5 곱하기 34, 170분에 이렇게 곱하면은 75. 그러니까 5로 약분되지. 5로 약분하면은 34분의 15. 요 y축 좌표가 34분의 15로 간다고. 그러니까 x좌표 34분의 25, y좌표 34분의 15. 34분의 25분에 34분의 15. 5번이다. 이렇게 푼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 이거. 12번. 12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에 직각 이등변 사각형을 번갈아 붙이는 과정을 한없이 반복한다. 이때 사각형을 S1, X2, X3, 삼각형을 T1, T2, T3이라 하자. 사각형 S1의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삼각형 넓이의 총합이다. 삼각형의 넓이의 총합. 삼각형. 아, 그러니까 지금 정사각형이라 했지. S1의 한 변의 길이가 2다. 그럼, 그러니까 구하는 거는 이거야, 이거. 요 넓이 구하고, 그러니까 요 넓이 더하고, 요 넓이 더하고, 이거 더 계속 하라는 얘기거든? 넓이 합이지, 합. 합.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T1 더하기, T2 더하기, T3 해가지고, 아, 이거 좀잘 써야겠다. 첫 번째 정삼각형 더하기, 두 번째 정삼각형 더하기, 세 번째 정삼각형 더하기, 짠짠짠 더하기, 더하기, n번째 정삼각형 더하기 계속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런 거할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구해야 돼. 두 번째는 구할 필요 없어. 첫 번째랑,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등비수열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할 필요 없이 그 닮음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해. 일단 첫 번째 정삼각형 넓이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게 2니까. 야, 그러면은, 요기 길이가 나오겠다, 여기. 아, 요거 2구. 2구.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요기 길이를 A라고 하고 A라고 하면은 피타고라스 나오네.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4가 되잖아. 그러니까 2A의 제곱은 4. 그러니까 루트2네, 루트2. 그래서 요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로 나오네, 루트2, 루트2. 루트2. 따라서 T1의 넓이가 나왔다, T1의 넓이. T1의 넓이는 그 루트2 곱하기 루트2 나누기니까 2지 2. 아, 아니구나. 1이구나. 1. 루트2래. 아, 1이네. 1. 아, T1의 넓이 나왔어. T1의 넓이. 그럼 이제 T2의 넓이는 구할 필요 없고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야,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S2. 요 S2는 정사각형. S2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다 루트 2라고. 그러면은 여기 길이도 루트 2야, 루트 2.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 야, 또 필요 없다. 그럼 요 삼각형에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요한 변의 길을 요 삼각형 보는 거야. AA라고, 아, B로 하자, 이제는. 자, BB라고 하면은, BB로 하면은,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가 돼야 되지, 2. 그래서 2B의 제곱은 2. 야, 그럼 B는 1이네. 아, 야, 그니까, 요게 길이가 1이고, 아까 얘는, 루트 2였잖아, 루트 2. 루트 2. 그러면 닮은 비가 몇대 몇이냐? 닮은 비가. 그러면 그 삼각형, 요상, 그 닮은 비는 루트 2대 1이네? 닮은 비는? 그치? 닮은 비는 루트 2대 1이야. 닮은 비는? 그래서 닮은 비가 루트 2대 1이라고. 1. 얘 길이의 비. 길이의 비. 그럼 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는 2대 1이 되는 거야, 2대 1. 따라서, 요 넓이는, 이 넓이, 야, 그럼 나왔네. 요기 넓이는, T2는 T1의 넓이의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2분의 1. 아, 그니까, 공비가 나왔네. 2분의 1이네. 그니까, 요 넓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은 T2의 넓이 나온다. 그러면은, 첫째 항이 1.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곱수 계속 더하는 거잖아. 이거 2분의 1을 곱해서.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 넓이 1 나왔지? 여기 넓이 1. 그 여기 넓이는 2분의 1. 여기 넓이는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분의 1, 아,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계속 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등비곱수지. 등비곱수.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 따라서 넓이의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다.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답 2가 되네, 2. 그래서 2번이다, 2번. 2번. 심하게 하자.